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명절에 빠지지 않는 소불고기 밀프랩으로 만들어 볼게요. 키친타올로 피키를 한번 닦은 소고기를 유리볼에 넣어주세요. 설탕, 청주, 다진 마늘, 간장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설탕을 조금 넣고 기본 양념으로 만드는 불고기예요. 설탕은 처음부터 많이 넣기보다는 나중에 요리할 때 기호에 따라서 단맛을 추가해 주세요. 양념과 충분히 섞어준 다음에 참기름, 썰어 놓았던 대파, 양파를 모두 넣어 주세요. 네, 다시 고기랑 골고루 섞어 줄게요. 수분 용기에 덜어주세요. 통깨도 좀 뿌려줄게요. 수분 용기 하나당 370g 정도 나왔어요. 뚜껑 닫고 일주일 이내 드실 양은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상은 냉동 보관해 주시면 돼요. 소불고기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요리를 뚝딱 만들 수 있어요. 꼭 만들어 보세요.